안녕하세요. 꿀단지 PD입니다. 당장 구매로 이어지진 않아도 사람들의 관심을 꽤나 받고 있는 갤럭시 링 티타늄 골드 12호를 구매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제품이 나오면 가장 빨리 써보는 것을 좋아하는 얼리 어댑터이기도 하고 리뷰어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으니까 499,400원이라는 가격을 보고도 별다른 고민 없이 질렀습니다. 그런데 사용하면 할수록 돈이 아깝다는 생각이 점점 강해지는 제품은 정말 오랜만입니다. 사용 목적에 따라서 소수는 그 가치를 인정할 수 있는 제품일지도 모르겠지만 다수는 이 제품이 필요하지 않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왜 그렇게 판단했는지 데이터 분석에 사용자 경험을 더해서 알려드립니다. 갤럭시 링은 3개의 센서를 탑재하고 있고 반지 안쪽을 보면 센서들이 울퉁불퉁하게 튀어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손가락에 반지를 끼웠을 때 착용감은 걸레적거리는 느낌 없이 무난합니다. 다만 갤럭시 링이 겉으로 언뜻 보는 것보다 조금 더 두께가 있고 손가락을 차지하는 면적도 제법 됩니다. 그래서 다른 손가락과 닿는 부분이 조금 어색합니다. 저는 오랜 시간 반지를 비롯해서 손가락에 무엇인가를 끼지 않고 살아와서 적응하는 데 시간이 조금 걸렸습니다. 갤럭시 링을 24시간 내내 착용하고 산지약 일주일 정도의 시간이 지났는데 아직도 완전히 적응하지는 못했고 신경이 좀 쓰이더라고요. 그리고 손으로 무엇인가를 잡을 때 반지가 부딪히는 등 불편함을 주기 때문에 오른손잡이는 왼손에, 왼손잡이는 오른손에 착용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기구를 이용한 운동, 운전 등 양손을 동시에 사용해서 무엇인가를 잡는 시간이 길다면 갤럭시 링이 어울리지 않습니다. 갤럭시 링은 골드, 블랙, 실버 세 가지 색상이 나왔고 골드를 선택했는데 보면 볼수록 별로입니다. 체험존에서 크기별로 모여있는 골드를 보고 이거 괜찮은데라는 판단을 했었는데 실수였습니다. 어차피 디자인을 포기하고 스마트링이라는 존재로 바라본다면 블랙이나 실버가 더 무난한 느낌입니다. 다음은 외형적인 부분에 이어서 갤럭시 링의 기능적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갤럭시 링의 기능은 헬스라는 큰 범주 안에서 건강과 운동이라는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이 중에서 운동 기능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하면 결론적으로 많이 실망스럽습니다. 운동 기능을 측정할 때 가장 중요한 정확도가 조금 틀리는 것이 아니라 사용하지 못할 정도로 엉망입니다. 공원에서 실제 거리 약 1.47km를 걸은 기록을 보면 거리를 1.72km로 인식합니다. 이어서 400m 트랙을 두 바퀴 뛴 기록을 보면 거리가 1.12km로 나오고 400m 트랙을 한 바퀴 걸은 기록을 보면 460m가 나옵니다. 거리부터 오차가 심하니까 페이스나 케이던스 등 다른 데이터도 쓸모없게 됩니다. 그리고 연동된 스마트폰에서 수동으로 운동 측정을 시작하면 연동이 끊기는 순간 운동 데이터가 더 이상 기록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2024년 7월 기준 갤럭시 링에서 지원하는 운동 측정 종류, 걷기, 달리기, 러닝머신, 실내 자전거 5종 중에서 스마트폰을 놔두고 운동을 하는 달리기는 수동 운동 측정을 하기가 힘듭니다. 스마트폰을 들고 달리는 방법도 있지만 많이 불편하죠. 물론 달리기는 걷기와 함께 자동 운동 인식이 가능해서 스마트폰과 연동이 끊긴 상태에서도 운동 기록이 계속 진행이 되고 다시 연동이 되었을 때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달리기는 자동 인식에 맡기면 되는 게 아니냐는 생각을 할수 있는데 데이터 신뢰도가 떨어지는 것은 수동 측정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자동 인식은 운동 기록 시작점 실제 운동을 시작한 순간이 아니라 약 3초 정도의 딜레이가 있습니다. 이동을 하는 상황에서 갤럭시 링의 운동 데이터는 부정확하지만 제자리에서 운동을 하는 러닝머신과 실내 자전거는 심박수를 기준으로 운동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비교적 무난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매일 집에서 실내 자전거로 운동을 하면서 반복적으로 갤럭시 워치 울트라를 비교군으로 두고 측정을 했는데 운동 간의 심박수의 변화를 믿을 만한 수준으로 잘 측정합니다. 심박수 측정 결과는 꽤나 정확합니다. 갤럭시 링의 운동 측정 기능은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종합적으로 반쪽짜리입니다. 삼성이 광고에 사용 중인 작고 가벼운 운동 플랜이라는 문구에 혹해서 갤럭시 링을 사볼까라는 생각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운동 기능에 이어서 건강 기능에 대한 이야기로 이어갑니다. 갤럭시 링은 심박수, 스트레스, 수면 모니터링이 가능하고 수면중 측정된 피부 온도 변화를 기반으로 생리 주기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수면 모니터링은 잠을 잘때 수면 시간, 혈중산소, 피부 온도, 심박수, 호흡률을 측정하고 코골이 여부까지 체크합니다. 그리고 측정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수면 코칭 정보를 제공합니다. 깨어있을 때는 심박수와 스트레스, 걸음수와 소모 칼로리 등의 활동 추적을 통해 내 몸의 상태를 기록하고 잘 때는 바로 앞에 이야기한 수면 모니터링이 이루어집니다. 갤럭시 링을 착용한 덕분에 내 몸의 변화를 24시간 체크할 수 있는 거죠. 다만 수면과 측정되는 데이터 중에 딱 하나, 혈중산소는 정확도가 떨어집니다. 최소값이 70%대가 반복적으로 나오더라고요. 데이터 비교를 위해 갤럭시 워치 울트라도 함께 착용하고 잠을 잤는데
일부 89%가 나오기도 했지만 대부분 90% 이상을 기록했습니다. 안내 내용에 따르면 꼭 맞게 착용하지 않았거나 수면 시 주변 온도가 너무 낮은 경우 제대로 특정되지 않을 수 있다고 하는데, 갤럭시 링을 꼭 맞게 착용을 했고 에어컨을 켜지 않은 실내 온도 26도에서 27도가 유지되는 방에서 잠을 자기 때문에 측정된 데이터의 정확도가 떨어진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건강관리 측면에서 갤럭시 링을 착용하는 것은 꽤나 괜찮은 선택입니다. 깨어있을 때는 물론이고 잠을 자는 순간까지 반지 하나로 얻을 수 있는 데이터의 종류를 생각해보면 꽤나 매력적이거든요. 수면 기록을 위해서 스마트워치를 착용하는 것보다 반지 하나를 착용하는 게더 편하기도 합니다. 갤럭시 링의 건강 기능을 종합적으로 정리하면 완전하지는 않지만 폼팩터의 크기와 편의성을 생각해보면 꽤나 의미가 있는 제품인 것은 맞습니다. 다만 삼성이 제품 홍보를 위해 사용 중인 문구인 내 손가락 위에 가장 작은 건강 지킴이라는 표현에 고개를 끄덕이게 만들려면 수면 중 혈중산소 정확도에 대한 개선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문제가 펌웨어 업데이트를 통해서 해결이 된다면 건강 데이터에 대한 가치를 높게 인정하는 분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제품이 될수 있습니다. 갤럭시 링은 스마트폰에 연동된 상태든 아니든 걸음수를 측정합니다. 연동된 스마트폰을 놔두고 갤럭시 링과 갤럭시 워치 울트라만 가지고 평범한 걷기 자세로 걸음수를 측정해보면 비슷하게 나옵니다. 스마트폰으로 측정한 걸음수와 비교해도 비슷해요. 그리고 일상생활관에도 걸음수를 측정해보면 다른 스마트워치나 스마트폰에서 측정한 걸음수와 거의 비슷하게 나옵니다. 걸음수 데이터는 무난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삼성 헬스 걸음수는 스마트폰과 갤럭시 링에서 동시에 데이터가 측정되면 스마트폰의 기록을 우선하고 갤럭시 링이 단독으로 움직였을 때 기록을 더해서 총 걸음수를 기록합니다. 갤럭시 링은 손가락에 착용하고 있으니까 실내에서 조금만 왔다 갔다 할 때도 놓치지 않고 걸음수를 모두 다 기록하게 됩니다. 그래서 별도의 웨어러블 기기 없이 스마트폰으로만 걸음수를 측정해온 분들은 갤럭시 링을 사용하게 되면 이전보다 걸음수 데이터가 많아지는 게 당연합니다. 스마트폰을 놓고 잠깐 왔다 갔다 하는 것까지 다 기록이 되거든요. 갤럭시 링의 배터리는 호수가 클수록 용량이 더 크고 제가 사용 중인 12호는 13호와 함께 가장 많은 23.5mAh입니다. 샤워할 때 빼고 24시간 내내 착용을 하고 매일 운동 기록을 하면서 사용을 하니까 100%에서 시작해서 6일이 지난 시점에서 배터리가 17%가 남았습니다. 배터리 사용 시간은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샤워할 때나 잠깐 반지를 벗어나야 할때 충전 케이스에 꽂아둔다고 생각하면 충전에 대한 부담도 없습니다. 충전 및 보관을 위한 케이스는 투명한 사각형 디자인을 가지고 있는데 반지의 디자인이 후줄근한 것과 다르게 꽤나 마음에 듭니다. 케이스 뚜껑을 열었을 때 보이는 LED 라이팅을 통해 상태를 알려주는 것도 긍정적인 포인트입니다. 갤럭시 링을 갤럭시 워치와 하나의 스마트폰 연동해서 함께 사용을 하면 측정 데이터의 정확도 향상이나 배터리 소모 감소 등 시너지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두 개의 다른 형태의 웨어러블 기기가 상호 보완을 통해서 시너지 효과를 내는 것은 분명한 장점입니다. 그런데 499,400원짜리 제품의 역할이 스마트워치의 보조 역할에만 그친다면 말이 달라집니다. 단독으로 사용을 할때 운동과 건강 기록 측정을 위한 보녀 역할을 제대로 하면서 스마트워치의 보조 장치로서 역할을 할때더 빛이 나는 거죠. 그 밖에 갤럭시 링의 기능으로 제스처가 있습니다. 반지를 착용한 손가락과 엄지손가락을 두번 연속으로 맞대면 사진 또는 동영상 촬영이나 알람 해제가 가능합니다. 제스처 기능은 연동된 스마트폰의 One UI 버전이 6.1.1 이상일 때만 동작합니다. 기록된 데이터에 사용자의 경험을 더해서 갤럭시 링을 분석했습니다. 외형적인 요소는 취향에 따라서 평가가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니까 논외로 하고, 기능적인 부분을 바탕으로 정리를 하면 한마디로 사야 할 이유를 찾기 힘든 제품입니다. 비싸다고 평가받고 있는 가격을 고려하기 전에 품질에서 이미 탈락입니다. 기록된 운동과 건강 데이터의 오차가 심한 것을 보면 출시 전에 내부적으로 데이터의 신뢰도에 대한 평가를 하지 않고 급하게 내놓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마저 듭니다. 기능의 종류가 적은 것은 1세대 제품이니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작고 가벼운 운동 플래너, 내 손가락 위에 가장 작은 건강 지킴이라는 홍보 문구를 사용하는 웨어러블 제품의 데이터 신뢰도가 많이 떨어지는 것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1세대 제품이라고 해서 돈을 주고 상품을 구매한 초기 소비자들이 베타 테스터가 되어서는 안 되거든요. 혹시나 펌웨어 업데이트를 통해서 측정 데이터의 신뢰도가 향상되는 게 눈에 띄게 바뀐다면 다시 한번 갤럭시 링을 영상에 담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